유창 씨 5위 줬어, 5위. 자, 유창 씨. 유창 씨 5위. 야, 김장한 아줌마. 야. 네. 와, 좋습니다. 어, 우리 소연 좋습니다. 소연. 어, 소연. 소연. 네. 오. 수연입니다. 네, 수연. 네. 아, 좋아. 아, 좋아. 아, 그 좋아. 유채영! 아하! 야! 좋다! Here we go! 야, 명절날! 잘한다! 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 괜찮으세요? 끝난 거죠? 오이 다 팔렸나요? 예예, 예, 한 두 개 남았는데. 아, 두 개 남았어요? 이따가 살게요. 예예. 예. 수현 정말 격렬한 택스했어요. 예. 어, 제가 혼자 나왔기 때문에 이키스를 살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자, 이제 심사 결과를 우리 홍록기 씨가 네, 세 분 중에 예. 한 분 뽑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세 분 중에 한 분. 네. 예. 일단 유채영 씨는 그 순위 상관없이 지가 놀러 나온 거고요. 가장 그 추는 춤 중에 중요한 야광봉으로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춤을 팔자 제대로 구사해 준 수현 군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 6라운드 상큼한 신인들의 유인은 발랄 알파벳 대 풍그룹. Hey girl, hey girl. 떠오르는 귀요미 걸그룹 원조 아이돌에게 도전장을 내민 같은 신인 그룹 달샤벳.
달샤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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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청팀 점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청팀입니다. 저희 점수 88점! 좋아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나와서 여섯 명과 상대한 우리 백팀의 한글씨 점수 백팀! 그래요, 가자. 와! 95! 예! 다시 4대 2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4대 2로 백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들어갑니다. 예! 7라운드 아빠는 완벽 퍼포먼스 지브리 아이들의 인피니트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야누스들 카리스마와 웃음을 모두 드립니다. 제국의 그들의 치명적인 변신이 시작됩니다.
야, 지금 우리 아이들 박희준 씨 대단했어요. 네, 정말. 아.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재야. 야, 야. 저희는 특별히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네. 야, 이거 뭐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이거. 예. 예. 아. 이거 굉장히 돈 들였고요. 그래요. 예. 시상식도 아닌데 돈 좀 썼어요. 네. 우리 이필이들 의상 보십시오. 제주 은갈치. 제주 은갈치.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은갈치도 있지만 여자들을 굴욕적이게 만들 그런 각선미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정구. 아. 네. 그 누구지? 입술 왜 헐리우드에 이렇게 약간 도톰하고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어 진짜 막 와이프만 아니면 급격 빠지게. 정말 이쁘다. 예. 선배님, 저는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성대모사. 네. 구치기, 네. 구치기. 김희애 선배님 아시죠? 네. 김희애 씨. 김희애 선배님 화장품 선전하는 그렇습니다. 거. 좋습니다. 갑니다. 네, 카메라 들어와 주세요. 피부는 나이 들지 않아. 같이 가면 하나 더 하나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섹시하면 종결자라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 날아서 네. 복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오! 저희 잠시만요. 저희 팀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칠 정갈 갑니다. 잘 보세요. 젓갈은 아니지만 젓갈이라도 젓갈 새우젓 정도 네. 자 광희 젓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젓갈 한번 젓갈 갑니다 자 젓갈 댄스 하나 둘 셋 똑같아서 어우 오징어 젓갈이랑 똑같았어 네. 자 심사평도 들어가시죠 홍덕기 씨 네, 일단 두 팀 다 너무 막상막하였습니다 네. 그 영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영화 매트릭스의 미스터 스미스 똑같은 느낌의 춤을 추면서 똑같은 의상을 선글라스 끼고 아주 감동적이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제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 그 늑대 소년들 두 팀 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예,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인정 못해요